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기운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혼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죠. 이제 그분이 부른 노태라는 성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가 좋으면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듣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걸 아침에 한 대여섯 번 정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땀이 뽀송뽀송 납니다.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음치입니다.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세 곡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무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 수천 번 아마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 세 곡은 조금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노래 세 곡 부르고 나면 막 잘한다고 노래 잘한다고 그러는데 세 곡만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부른 노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감동적인 노래는 제가 못하겠지만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는 유익한 그런 말은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황세란 박사 제가 매니저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발효 신문 이제 발효하고 관련된 겁니다. 뭐 일체 발효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인터넷 신문도 이제 제가 뭐 제작자 겸 발행인 겸 편집국장 겸 기자 겸 뭐 경리까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신문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신문이 돈이 안 됩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은 뭐 광고를 내는 사람도 없고 뭐 돈 내고 구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황세란 유인균이라는 발효 종자균이죠. 이걸 저희들이 조금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이 생기면. 그 가지고 이제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고 회사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또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좋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 발효 종자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발효 종자 이제 뭐든 발효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발효를 해서 식초도 만들 수도 있고 발효해가지고 장아찌도 만들 수도 있고 콩을 이걸 가지고 발효해가 청국장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우유를 발효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발효를 하는 종자균인데 그러면 이 종자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발효를 한다 이걸 저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요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걸 가지고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요리를 우리는 발효라고 또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재료라도 소고기라 그래도 그걸 뭐 조그만한 이제 허름한 식당에서 이제 뭐 허름한 식당이라 해가지고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조그만한 식당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1인분에 뭐 만약에 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아주 특급 호텔, 뭐 굉장히 이제 그 비싼 호텔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1인분에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이제 기퉁이에 있는 조그만한 할머니가 하는 그 이제 요리집에서 그 식당에서 소고기 이제 요리 그게 8,000원, 1인분에 8,000원 해가지고 그 고기가 무슨 이제 뭐 나쁜 고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특급 호텔에서 요리를 했대 가지고 그 고기가 이거하고 다른 거고 뭐 그게 우주에서 내려오고 그것도 아니죠. 거의 50번, 100번입니다. 비슷한 그런 소고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조리하고 따라 가지고 가격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은 황세란 유인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그 요리 중에서 저희들이 콩을 요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초장기에 저희들이 실험해 만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포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속편한 오색콩. 이제 속이 편안한, 먹으면 속이 편안한 오색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은, 요거는 이제 알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좀 먹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알을 조금 작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게, 있으면 한 번에 이제 한
20개에서 한 30개 이렇게 정도 먹다 보니까 한달 정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오늘 요리하는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환이죠. 이제 사람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알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 시장에 가면 이제 이환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뭐 위치를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가가지고 여기 콩을 환으로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시장마다 이런 데가 몇 군데는 다 있죠.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1kg 만드는데 뭐만 원인가밖에 돈도 안 듭니다. 자기들이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단그 재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콩을 매체로 한 거죠. 그럼 그 콩을 그냥 갖다 준다, 생콩을 갖다 준다, 뭐 보리를 갖다 준다, 현미를 갖다 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됩니다. 뭐든 센 거는 소화가 잘안 되는 센게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센 거를 여러분들이 먹으면 소화가 좀잘안 되고, 그리고 센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좀 약간 좀 이제 부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환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열을 가합니다. 뭐 이걸 삶아가지고 콩을 삶아가지고 저기 청국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미를 쪄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다시 또 이제 완전히 열을 가해가지고 그걸 뭐 다시 이렇게 이제 급류를 시켜서 뭐 환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해서 환을 만들면 보존이 오래되죠. 뭐 이렇게 6개월, 1년 이래 있어도 뭐 상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상할 염려가 많고, 그리고 소화가 잘안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황새란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했습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일단 콩을 발효했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나리라든지 뭐 파인애플, 생강, 뭐 아로니아, 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그뭐 시금치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넣어서 색깔을 냈습니다. 이제 그 음양 오행할 때 오행이 목화, 토금, 수인데 목이 청색을 뜻합니다. 화가 홍색, 빨간색을 뜻하고 토가 노란색을 뜻하고 금이 하얀색을 뜻하고 그다음에 수가 까만색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오행을 넣어서 뭔가 의미 있게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콩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만드는 제조 방법을 여러 편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주재료, 그러니까 재료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콩입니다. 근데 그 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 걸로 하게 되면 일단 발효가 잘안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저희들은 이걸 삶았느냐, 열을 가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옛날에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열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콩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콩을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균을 넣어서 청국장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하루 만에 청국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서 그 청국장을 다시 건조를 시킵니다. 그 건조시킬 때도 온도가 60도 넘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 유인균이죠. 유인균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생물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60도 되는 사우나탕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있어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처음에는 땀이 나겠지만 뒤에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도 온도가 60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40도 이하로 하나하나 건조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건조시키고 발효시켜가지고 건조시키고 그리고 다시 분쇄시키고 발효시키고 건조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저희들이 그 만드는 거는 콩을, 생콩을 썼습니다. 생콩을. 생콩을, 저희들이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생콩을 발효하느냐. 그러면 콩 비린내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느냐. 요거 먹어보면 전혀 비린내는커녕 오히려 향긋합니다. 그리고, 생콩을 먹으면 아까 소화가 안 됐는데 먹고 나면 소화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콩 이름을 속 편한 이제 오색콩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속이 너무 편해가지고 속 편한 이렇게 이제 지었죠. 그래서 생콩을 도대체 어떻게 발효를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말하면 이제 황세란 박사한테 이제 또 혼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걸 이제 황세란 박사하고 그 옆에 이제 계시는 이제 이 연구원들이 사실은 거의 한 7, 8개월 동안 계속 이제 이거 발효 실험하고 또 이제 발효하고 나면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있죠.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 가지고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이제 활성화돼 있는가 또 보고 발효 실험하고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개월 만에 완성을 한 겁니다. 성공을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들처럼 이제 요 첫 번째 이제 속편한 오색콩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그저 콩을 삶아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약간 쉽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한 3주 정도밖에 이제 안 걸렸죠. 근데 이거는 석 달 이제 걸렸습니다. 만드는 데만 석 달 걸렸거든. 생으로 안에 들어간 게 전부 다 생입니다. 열을 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다 생으로 발효를 한 게 특징입니다. 이제 다 생으로 발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싱싱하죠. 자, 센 거하고 열을 가한 거하고 뭐 열을 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써 삶는 거, 그다음에 찢는 거, 볶는 거, 뭐 그다음에 뭐 굽는 거, 뭐 찢고 볶고 굽고 뭐 삶고 그게 열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생은 그대로 이제 자연에서 나는 거, 밭에서 나는 거, 아니면 뭐 나무에서 나는 거, 그걸 그대로 발효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자, 열을 가한 거하고 생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말할 것도 없죠. 생이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열을 가해서 음식을 먹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뭐 바다 물고기 다 생으로 이제 이 그걸 섭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 병도 없고 살만큼 이렇게 다 살다가 이제 죽는데 인간만이 열을 가한 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막 오만때만 병이 다 생기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이제 그 저 개, 강아지 있죠. 강아지도 사람하고 똑같은 걸 만약에 먹잖아요. 주인이 만약 고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개도 이제 고기를 이제 뭐 구운 고기를 좋아하고 뭐 삶은 고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개 똑같이 먹다 보면 뭐 그 주인하고 거의 비슷한 병이 다 걸립니다. 뭐 성인병 오만때만 성인병이 다 걸립니다. 개들이. 그래서 뭘 먹느냐 따라 가지고 이 몸은 달라지는데 인간만이 열을 가한 거 찢고 볶고 삶고 굽고 한 걸 먹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절에 스님들도 전부 그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하는데 그 채식을 어떻게 됩니까? 삶죠. 삶아 가지고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님들이 몸에 병이 생기는 이제 그런 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든 생으로 먹는 게 좋긴 좋은데 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콩 자체가 굉장히 찬 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으로 먹으면 당연히 약간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삶아서 먹으면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발효를 해서 먹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청국장, 그다음에 된장 뭐 이런 거죠. 매주 뭐 이렇게 띄어 가지고 이제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들고 뭐 이런 이제 형태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음식을 몸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콩을 삶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건조시켜 가지고 만드는 이거 하고 생으로 만들어가 한 거, 그 차이점, 그리고 그 발효의 차이점, 그걸, 이제 황사람 박사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저도 이걸 이제 지금 한 일주일째 이제 먹고 있는데, 아유, 똥도 잘 나오고 좀 속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좀 반짝반짝 좀 때깔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방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개하고 나면 제가 아주
조금 야단을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개하는 거는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저는 이거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참여하고 뭐 완전히 그 황사람 박사처럼 밤잠 안 자면서 이제 그런 완전히 고생을 했다면 저는 공개할 용기가 없었겠죠. 예. 어떻게 차마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아로니아 발효 식초 만드는 것도 저희들 3년 동안 완전히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레시피를 갖다가 막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래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야단은 제가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혼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자, 방법은 생콩을 유인균을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센 걸 가지고 발효를 하니까. 그럼 이걸 삶아가지고 식혀서 유인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청국장이 되는 거예요. 청국장이 됐다는 건 발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센 걸 가지고 발효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매체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로니아라든지 아니면 파인애플이라든지 그 매체에다가 요 유인균을 넣습니다. 그것도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어가지고 그 매체를 식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식초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생강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보통 빠르면 한 6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 걸리죠. 또 그 매체를 식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로니아 식초, 그 다음에 미나리 식초, 그 다음에 생강 식초, 현미 식초, 그리고 도라지 식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초를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콩을 가지고 그 식초,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그 식초에다가 생콩을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생콩을 식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초콩이라 그럽니까? 이제 그 콩을 식인 거죠. 초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상합니다. 식초에 넣으면 절대 안 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발효를 시키고 난 뒤에 그걸 꺼내가지고 분쇄를 시키고 다시 이제 유인균을 넣고 또 발효시키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나면 보통 한 3, 4일 정도 발효시키면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되고 나면 이제 다음 뭐 도라지를 이제 거기다 넣고 또 유인균을 요걸 이제 한참 넣고 많이 넣을수록 좋죠. 넣고 또 발효시키면서 그 콩에다가 이제 도라지 초 그다음에 유인균을 다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로니아 넣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식초에다가 넣고 발효해 가지고 이제 건조시키고 근데 건조도 40도 이하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이 40도 넘어가면 미생물들이 이제 유인균은 특히 40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억수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40도 이하로 건조시키니까 건조시키는데 2, 3일 정도 걸립니다. 건조 다 되고 나면 그걸 또 분쇄를 하는 거죠. 분쇄를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식초를 이제 넣고 요것도 균을 넣고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발효가 다 되고 나면 건조를 시킵니다. 이런 이제 되풀이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지는데 거의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발효한 그 매체를 이제 식초로 해가지고 입히고 건조시키고 다시 분쇄하고 입히고 건조시키고 분쇄하고 입히고 건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석 달이 이제 돼가지고 뒤에 다 되고 나면 이제 아주 향긋한 그런 이제 냄새가 나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균을 듬뿍 넣고 이렇게 그 시장에 가서 이제 환 만들어 주는 데서 만들어 달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나 만들면서 이 정도 크기 만드는데 이 균 한 개 충분히 이거 한 개 넘게 들어갑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식초 만들 때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식초 만들 때 이제 균 들어가는 거 하고 했을 때 요 하나에 이게 한 개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 타산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여기 들어가 있는 숟가락 있죠. 그걸로 이렇게 막 먹으라고 하는 게 더 낫지. 괜히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생고생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석 달 동안 이제 완전히 고생해가지고 요거 100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균은 100개 만들면서 균 거의 이게 100통 조금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 식초 만드는데 또 1년씩 걸리고 그리고 이거 뭐 앞에
만들어 놓은 이제 식초가 저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다산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공개를 이제 근데 드시면 하여 되게 속이 편해요. 똥도 잘 나오고 이제 그런 거는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균을 이제 그냥 딱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급 호텔에서 요리하듯이 아주 멋지게 요리를 해가지고 드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죠. 그냥 뭐 이렇게 쇠고기 툭툭툭 구워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맛있게 해가지고 드시면 이제 더 좋은데 우리가 해보니까 도무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좀 이게 뭐 의외로 또 비쌉니다. 이제 뭐 이거 벌써 한통 들어가죠. 뭐 이러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비싸다 보니까 어제 하는 사람들은 뭐사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뭐 여러 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면 되죠. 요렇게 딱그 이제 온도, 습도, 뭐 환풍 요렇게 이제 그 안에 뭐 센스로 이렇게 자동화를 할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요 안에 넣으면 고개 안에서 많은 양이 이제 그 온도 이제 이 유인균이 잘 그걸 할수 있는 이제 그걸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원격으로 조절하면서 이제 센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원가가 확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정말로 좋은 그러니까 유인균으로 요리를 한 콩이죠. 콩을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꾸준하게 이제 원래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먹고 돌아서면 똥으로 60%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이 밥한끼 먹었다 해가지고 뭐한달두달 동안 밥안 먹고 살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만들면 더 이제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뭐 대량 생산이 해야지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야만이 또 재정화되고 또 저는 이렇게 콩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거 과립 있죠? 과립 요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루로 이렇게 딱 되어 있었을 때 이제 그 과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넣고 먹으면 이제 더 그렇게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과립 만드는 기계 그게 또뭐한 몇천만 원 합니다. 그게 몇천만 원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만한 과립으로 이제 하루에 서너 개 들고 가가 탁 먹고 물딱 마셔버리고 탁 먹고 물 마셔버리고 그러면 그냥 속이 편안해지면서 똥이 쑥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좋은 아이템을 찾는다든지 너희들이 좀 투자할 때어좀 찾고 있다. 내가 직접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딸린다. 근데 난 자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투자할 그런 곳을 찾는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이 발효 미생물 이거의 전망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제 입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상하게 좀 허풍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발효 세상 발효 시대 뭐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막 열을 가해서 찢고 볶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이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급하고 뭐 이렇게 그거 할 때는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좀더 자기한테 좋은 이제 이런 이제 음식을 자꾸 찾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국 발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처럼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되지만 지금은 막온 천지로 막 중국에서 황사 오죠, 매연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발효가 잘안 됩니다. 좋은 종자균을 넣어줘야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사란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하는 거 그게 요리라 그랬죠. 그 요리 기술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더 잘하죠. 그래서
이제 좀 떠있는 분들의 이제 투자가 우리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도 좀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립으로 해가지고 톡톡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드시면서 아니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소화 잘 되고 속 편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 더 잘 오고 형. 이 그겁니다. 그래 꼭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타민이니 미네랄이니 뭐 이 약으로 먹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우리가 뭐 평소에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들 이런 거 인연 농산물들 뭐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진짜 걱정입니다. 농민들이 그거 다 이제 어떨 때는 밭 갈아엎이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자동화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좀 이 황산한 유인균 가지고 발효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든 다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발효를 해서 요런데 이제 콩으로 아니면 이제 이런 과립으로 막 만들어서 이제 그 저 저렴하게 이제 마트 같은 데도 팔고 뭐 이제 이런데 저희들이 물건을 쭉 이렇게 이걸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막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걸 결국 발효시켜 가지고 센 거를 다 발효한다. 그 핵심적인 노하우 비밀도 제가 확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막 숨기고 감추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딱 켜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여러분들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뭔가 이 좀 진한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이런 마음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요 좀 더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 상세한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